답답해서 나와봤어요. 아, 백날 차에서 찍어봤자 저도 잘 안 보이고. 아, 구름 정말 바다처럼 갇혀 있어. 이렇게 차를 세워놓고. 무슨 우유니 사막 그런 느낌이 난다니까? 진짜 흐르지도 않고 가만히 지금 있는 것 같아. 주차했고요. 주차는 저 아래 삼천각 주차, 불법 주차하듯이 하면 되고요. 다들 거기다 주차를 하는데 단속하는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. 지금 보시면은 이런 분위기입니다. 여기 카페테리아도 있고, 어, 갤러리 뮤지엄도 있네. 근데 어디로 올라가는지 잘 모르겠어. 이런 분위기입니다. 해가 엄청 강해서 선글라스를 껴두고 뭐. 너무 귀여운데? 엔트리스 여기 있네. 저쪽도 길이 있네. 어디가 엔트리스인지 모르겠다. 아니 진짜 미친듯이 올라왔거든요 운전하면서. 아 진짜 여기는 해발 몇 미터일까? 진짜 어떻게 이렇게 높은 데다가 사람들이 고대해 만들어 놓고 살았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고. 도시를 하나 만든 거잖아요. 어떻게 하면 사원? 이라고 해야 되나? 6유로고요 원래 12유로인데 비수기라서 지금 아이들은 무료고. 아 이게 이렇게 있네요. 아이들은 무료고 어른들은 6유로. 네. Yes, thank you. 이렇게 올라가 봐야 알겠죠? 마스크 써야 되고요. 그 박물관은 백신 맞은 사람만 들어갈 수 있다고 하니까 백신 패스 접종 확인서 필요합니다. 지금 드디어 유명한 델피 유적지 왔네요. 눈이 부셔가지고. 일단 한참은 더 올라가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. 대충 네, 여기서는 봐야 될 것 같은데. 아까 지금까지 15도 16도 하던 온도가 갑자기 내려오니까 아테네에서의 2시간 거리거든요. 25도입니다 지금. 완전 여름 맛이라 반팔을 입은 사람들이 있는 이유가 여기 있어. 물도 사람들이 계속 마시고 있고. 11월 초에도 이 정도 날씨면 여름엔 어떻게. 정말 대단하네. 이게 그 세상의 중심, 세상의 배꼽이라고 하는 옴파로스라는 바위고요. 실제 바위는 여기 있지 않고 박물관에 있다고 합니다. 이건 모조품이고요. 그냥 이 위치에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있다고 하네요. 제우스 신이 독수리 두 마리를 동쪽과 서쪽 끝으로 날렸습니다. 그리고 그 두 마리가 만나는 지점이 바로 이 델피였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곳을 세상의 배꼽, 옴파로스라는 말이 그리스어로 배꼽이라고 합니다. 배꼽이 되게 쉬운 단어인데 왜 이렇게 길게 얘기하지? 델피는 아무래도 고지대에 있고 산세가 험하기 때문에 적들이 침략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위치에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고대 여러 나라들이 보물 창고를 이곳에다가 이렇게 각 위치에다가 만들었다고 합니다. 그 중에서 이거는 아테네라는 우리가 잘 아는 아테네의 그 도시국가의 보물창고가 이곳에 있다고 하고요. 보건상태가 가장 좋은 게 이거라고 합니다. 다른 것들은 많이 무너져 있고 그래서 거의 돌무더기밖에 없는데 얘만 일단 만들어놨네요. 생각보다 적은 것 같아요.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.
맨 왼쪽에 있는 저기 아폴론 신전이라고 하는데 뭐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뭐가 있진 않네요. 아무래도 그 고대 도시다 보니까, 아니 높은 도시다 보니까 뭔가를 많이 만들기에는 좀 힘들지 않았을까. 이게 진짜 높은 고지대거든요 여기가. 지금 보이질 않는데 와 진짜 위에까지 쫙 있네. 여기까지 올라갈 수가 있네요. 여기 다리가 있는 거 보니까 저기까지 올라가야 신전도 제대로 보이고. 이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고 이게 아폴론 신전입니다. 아폴론 신전. 제우스의 아들이 아폴론이잖아요. 그 독수리들이 만난 이 세상의 중심에 아폴론 신전을 만들었고요. 완전 엄청나죠. 제우스의 아들이니까. 지금 뭐 상태는 이 기둥들만 남아 있는데 뭐 이게 3000년 정도 된 얘기잖아요. 엄청나죠. 이 기둥만 이 정도 쓰면은. 아니 이 돌들은 다 여기 산에서 깎아왔나? 깎은 흔적도 안 보이죠. 아 진짜 엄청나네. 규모 자체가. 와 이 바닥에 있는 돌들도 봐. 이게 사실 복원된 바닥이긴 하겠지만 분명 이만한 사이즈의 돌들이 여기 깔려 있었다는 얘기잖아요. 어마어마합니다. 위에서 보면 더 어마어마하겠죠. 워낙 에펠소스 유적지가 제가 첫 번째 방문해서 그런지, 근데 거기 진짜 도서관도 그렇고 여기랑 비교해보면은 여기랑 비교해보면은 그렇게 막 엄청나게 대단하다는 느낌은 덜 들긴 해요. 우리는 일단 도서관과 원형 경기장의 그 코스가 엄청나다 보니까. 어쨌든 거기보다 여기는 엄청난 고지대라는 거. 무슨 약간 남미의 그 태양의 사원 마추픽추 막 그런 느낌? 그러면 저 위까지 계속 올라가야 되거든. 여기서 보는 뷰가 좋네요. 데이트 코스로도 좋고 좀 등산해야 되지만 지금은 아무도 믿지 않는 신화 같은 이야기지만 어쨌든 그 당시 3000년 전 사람들은 이걸 믿고 저런 엄청난 유적지를 만들었고 이런 도시를 그의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지었다는 게 그 당시에도 신앙의 힘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거대했는지 느낄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깎아질 듯한 산 그리고 그 아래를 깎아서 보물 섬을 만들었네요. 노아의 방주처럼 산 꼭대기에다가 그 아테네의 보물 창고가 복원이 되게 됐는데 거의 새 돌로 복원이 돼서 이거는 복원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새로 지어진 그런 느낌이 드네요. 이런 게 여러 개 있었을 거 아니에요. 일단 디테일한 유물들은 박물관에 있다고 하니까 박물관을 일단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엄청난 크기의 저 건물들도 보셨지만 이렇게 조그만 것들도 저기서 출토가 됐나봐요. 뭔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 느낌? 거대한 것만 보다가 조그만 걸 보니까 귀엽다. 막 정교하진 않은데 그래도 3000년을 버텼다는 게 7세기, 8세기 기원전이잖아요. 저기 뒤태가 장난이 아니시네요, 진짜.
이런 형상들은 그 중국에서도 발견이 되거든요. 제가 봤거든요. 그 서안에 가면 중국 서안에 가면은 그 박물관에 하나 있는데 이런 얼굴들 동물들의 얼굴들이 눈이 푹 들어가가지고 그런 걸 좀 봤어요. 그래서 역사를 새로 써야 된다, 고대사를,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서안에 삼성 박물관 이런 데가 있는데 지금 비슷하네요. 이거는 그 보물이 들어가 있던 그 건물 신전이잖아요. 그 건물 기둥이었대요. 이렇게 냈다. 지금 표정들이 조금 다른 듯한데 약간은 이집트 느낌 많이 나죠. 머리 스타일이 앞에 일자로 자르시고. 아 진짜 대단합니다. 와 이거는 제가 6유로 주고 들어오기 너무 아까울 정도로 멋진 천시 작품들이에요. 진짜 신전에 있던 기둥들이 또 3000년을 뛰어넘어서 살아남았습니다. 세월 흔적 때문에 곰 모두 생기셨는데 뭔가 모르게 비밀을 알고 있지만 말을 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맞춰봐 하는 그런 스핑크스 같은 묘한 표정이 느껴집니다. 이제 뭔가 그 로마 시대 이전의 그런 작품들이잖아요. 그래서 그런 모태가 되는 그런 느낌도 좀 들고요. 그런 라인들이나 주름들이 이런 것들이 중동의 느낌도 좀 느껴지고 얘들은 쌍둥이인데요. 고대 그 이제도 이렇게 쌍둥이상이 있는 경우는 흔치 않았다고 하네요. 이런 좀 엄청난 근육질에다가 리얼하게 성기 부분을 부셔버렸네요. 누군지 모르겠지만 아이들이 장난치다가 깨버릴 수도 있고. 와 진짜 디테일이 사람에 대한 그 뭐나 사람보다 진짜 사람보다는 엄청 큰 거인이긴 하지만 와, 인체에 대한 연구가 엄청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. 팔이 잘렸네요. 딱 그리스 여성들 얼굴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. 눈 크고 코가 좀 길고 뭔가 피부가 이렇게 하얗고 머리도 저런 스타일로 많이 했던 것 같아. 고대에서부터 많이 내려오는 그 모습 그대로 내려오나 봐요. 혈통이 아 정말 육중합니다. 실제 크기를 그리스 여성 너무 닮아서 현대 그리스 여성하고도 많이 비슷하네요. 이런 모습이었다고 합니다. 지금 델파이 망냐고요. 원래는 시간이 좀 남아서 고린도를 갈까 했는데 아침에 이제 메타오라에서 시간을 많이 쌓이고 했잖아요. 근데 지금 이제 PCR 테스트를 받아야 되거든요. 내일 모레면 한국 들어가는데 그 지정된 병원이 있어요. 대사관에서 지정된 병원이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좀 가까운 병원, 아테네에서 가까운 병원을 예약을 하려고 전화를 해봤는데 전화가 안 들어요. 그래서 토요일 날, 지금 토요일이거든요.
서 예약을 해서 내일 받는 걸, 1시에 받는 걸 그렇게 지금 하려고 3시 20분인데 2시간 걸리거든요. 친지 가고 있어요. 그래서 지금 밥을, 델피가 전망이 좋은 카페들이 많아요. 레토랑 곳에서. 그래서 숨 좀 돌리고 가려고 했는데 안 되고 아침에 샀던 그 피자 두 판 중에서 두 조각 중에서 한 조각 동그란 거 그거 먹으면서 가고 있어요. 아, 이 미식의 나라에서 정말 이게 차에서 지금 대부분 식사를 해결해서 정말 미치겠어요. 오늘 저녁은 좀 성찬을 좀 먹어야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. 델피 인근에도 연관된 유적지들이 있어요. 그래서 가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시간이 좀 안 되는 것도 있고 멀리까지 왔는데 하나하나 다 보고 가면 좋잖아요. 저는 좀 아쉽긴 합니다. 고린도도 못 보고 가는데 델피는 다 볼 순 없잖아요. 지금 일단 아테네로 질주하고 있습니다.